조기승 전 시애틀 한 회장이 재미 워싱턴주 대한체육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주일인 27일 오후 5시 페더웨이 코엠 TV 공개홀에서 열린 회장 취임식은 지가슬 씨의 사회로 웨이브 공연단의 특별 공연 그리고 국민 의례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덕기 전 회장의 이임사가 있었으며 조기승 회장이 큰 인사로 취임사를 마친 후 체육회 깃발 전수식이 있었습니다. 재미 대한체육회 이규성 회장은 시애틀이 다른 도시에 비해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난 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데는 워싱턴주의 체육인들이 단합을 잘하는 데 있는 것 같다며 축사를 했고 이상규 서북미 연합회장은 서북미 5개주 연합체육대회를 제안하는 축사를 전해 워싱턴주 대한체육회가 더욱 성장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어서 이규성 재미대한체육회장의 조기승 회장 인준을 마치고 정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조기승 신임회장은 이원규 수석부회장의 임명장을 그리고 각 분과 실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이덕기 전 회장과 김기호 부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행사를 마쳤습니다.